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치트키인데 미역국수. 요건 사실 지금 엄청 많은데 50칼로리가 안 돼요. 정확하게 45칼로리. 자,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면 음식에 칼로리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습관적으로 한번 집어먹는 음식 하나가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지 모르고 무심코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음식의 칼로리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200칼로리의 기준으로 200칼로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고 어떤 음식을 다이어트할 때 많이 먹으면 좋고 어떤 음식은 좀 조금만 먹어도 치명적인지 금세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음식들은 뭐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200칼로리 정도의 양이 대략 이 정도가 된다 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그냥 좋고 나쁜 음식이 아니라 이 정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첫 번째 탄수화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일단은 200칼로리 정도의 탄수화물 아이스크림은 어느 정도 되냐, 이거 하겐다즈 마카다미아 그거거든요. 제가 딱 두 스푼으로 푸니까 70g 나오는데 70g이면 딱 200칼로리입니다.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오레오 4개면 200칼로리입니다. 감자튀김 레귤러 사이즈가 한 200칼로리거든요. 감자튀김 200칼로리. 콕카칩 이거 제가 어니언맛 좋아하는데 콕카칩 어니언맛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되는 양 정도 되면 200칼로리고요. 파스타면 한 요정도 한 100원짜리 동전만 500원짜리가 1인분이잖아요. 100원짜리 동전 정도 잡으면 200칼로리 되는데, 반면에 이게 좀 뭐 제 나름대로는 좋은 탄수화물으로 분류하는 약간 이 친구들 보면 수박은 680g 먹을 수 있어요. 200칼로리면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키위는 4개, 제가 키위 되게 좋아하거든요. 키위는 4개. 그 다음에 현미밥은 150g 먹으면 200칼로리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치트키인데 미역국수. 요건 사실 지금 엄청 많은데 50칼로리가 안 돼요. 정확하게 45칼로리. 얘는 200칼로리가 안 됩니다. 45칼로리. 모든 이제 운동인들의 관심사인 단백질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얘는 스팸입니다. 스팸이 62g, 그러니까 딱 그 스팸의 3분의 1 정도 탁 자르면 딱 200칼로리입니다. 스팸이 엄청 칼로리가 높고요. 삼겹살도 120g, 딱 한 줄이 안 돼요. 한 줄 안 되게끔 딱 자르면 200칼로리고, 목살도 여러분 굉장히 칼로리 높습니다. 목살도 지방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목살도 한 120g 정도 되고, 이제 반면에 조금 약간 지방기가 많이 없는 단백질 원들을 보자면, 자, 닭가슴살 딱 봐도 양이 많죠? 닭가슴살은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소고기 홍두깨살 200g. 얘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 홍두깨살은 제가 항상 랭킹닷컴에서 구매하는 소고기 홍두깨살이고, 그 다음에 진짜 프로틴 중에 대박인 거는 이 계란 흰자는 조리전 기준으로 400g 먹을 수 있어 양이 진짜 많습니다. 계란 흰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닭대리 살균단백 먹고 있고요. 400g 정도 먹을 수 있고, 그 계란 흰자가 진짜 싸고 양 많이 먹을 수 있는 프로틴 중에 진짜 갑이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좋은 많이 먹을 수 있는 프로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우입니다. 새우는 여러분 딱 봐도 기름기가 없어 보이죠? 굉장히 새우는 기름기가 없고 많이 먹을 수 있는 프로틴 중에 하나인데, 새우는 이 조리 전 중량 기준으로 283g 먹을 수 있다. 200칼로리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틴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빼놓은 프로틴이 있는데 닭정육 여러분, 닭다리살이라고 하죠. 닭다리살이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것도 한 요정도 먹으면 200칼로리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맛있다에서 나오는 에어치킨입니다. 아무튼 뭐 요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틴까지 받고, 이제 지방을 한번 보자면, 지방이 여러분 진짜 조금만 먹어야 돼요. 지방은 칼로리가 높아서 조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을 먹는다고 지방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속설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쿠키모일 같은 거 20g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 부으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샐러드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 오일 베이스 소스 이런 거, 발사믹 오일 식초 소스 뭐 이런 거, 아무튼 오일 베이스로 된 소스는 진짜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정말 칼로리 높고요. 웬만한 샐러드 이거 잘못 뿌리면 진짜 샐러드도 완전 고칼로리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견과류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견과류 딱 한 줌? 가득 한 줌 지면 한 요 정도 나오겠죠? 요 정도? 그래서 견과류 한 줌 이 정도면 200g 정도 돼서 200칼로리 되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지방 같은 것들을 이런 쿠킹 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서 사용하면 되게 이제 칼로리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저 같은 분들은 쿠킹 스프레이로 쿠팡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200칼로리에 대한 감이 잡히시나요? 아마 이 탄수화물 중에서는 확실히 가공식품들,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정말 조금만 먹어도 200칼로리 훅 넘어가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과일 같은 거 위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현미밥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 중에서는 이 지방이 많은 고기들을 200칼로리가 넘어가니까 진짜 조금 잘못 먹으면 훅 날아갑니다. 그리고 프로틴 중에서는 새우와 계란 흰자를 먹으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다. 닭가슴살과 소고기 중에 지방 없는 이런 우둔살 부위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또 많이 먹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실질적인 칼로리 밀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대략적인 음식의 양에 대한 감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초심자들은 다이어트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먹던 걸 그만 먹어야 하고 고구마나 닭가슴살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능한 영양 코치들은 어떤 사람의 다이어트 플랜을 짤 때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를 먼저 체크해서 양의 조절을 하던지 아니면 대체제를 제시해주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추천합니다. 한 번에 엄청 많은 변화를 주진 않습니다. 지속가능하지 못하니까요. 건강한 음식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나쁜 음식이라는 것은 양 조절만 잘하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삼겹살이 다이어트에 적일 것 같지만 키토제닉이라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삼겹살을 자주 섭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으로 오늘 나왔던 이 제품 중에 이 에어치킨, 랭킹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에어치킨을 8월 6일부터 8월 20일 동안에 제 프로모션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규 가입자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이 에어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킹닷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랭킹닷컴의 소정의 수수료를 제가 그러면 받을 수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